예, 교기를 앞세워 총장님, 예, 대학원장님, 문규영 회장님, 그리고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무처장 박만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상호 대학원장님께서 문규영 회장님께 명예 농학 박사 학위 수여를 추천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위 수여 추천안. 문규영 회장은 1951년생으로 1970년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에 입학하여 1978년 졸업한 후 아주산업에 입사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아주그룹을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회의 리더로서 진정한 인류애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모교발전위원회 위원과 교우회 고대경제인의 회장으로 봉사하며 모교의 발전과 교우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문규영 회장은 고려대학교와 우리나라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고려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대학원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명예 농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9일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임상호. 이제 염재호 총장님께서 문규영 회장님께 명예 농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 대관장님, 문규영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명예 농학 박사 문규영. 위부는 고려대학교와 우리나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기에 명예 농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합니다. 대학원장 임상호. 이에 114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분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총장님, 대학원장님, 문경 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생 동안 모교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신 자랑스러운 교우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다린 서설이 내린 가운데 존경하는 문규영 회장님을 모시고 명예 농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규영 회장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익힌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과 아주그룹의 창업주이신 문태식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도전 정신으로 지금은 20여 개가 넘는 그룹사를 이끌어가며 변화와 혁신으로 아주그룹을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키셨고 기업의 이익을 나눔과 봉사로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회장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고려대학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물론 우리나라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시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신 문규영 회장님의 공로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회장님의 명예 농학박사 수여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그룹사 임직원과 기업인 여러분, 고대 경제인회와 교우 여러분, 그리고 회장님의 고귀한 정성으로 어려움 없이 공부에 매진했던 장학생 여러분을 비롯한 고대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신 문규영 회장님의 고귀한 개척 정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모교발전위원회는 물론 고대 경제인회 등 각종 교우단체에서 활약하시며 교우들을 도와주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애정을 몸소 보여주시며 고대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과 해외 교환학생 지원,
그리고 외국인 기숙사 건립기금 후원으로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 연구 에코시스템 발전에 큰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지원은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미래를 열고 미래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립대학으로서의 고려대학교 위상을 높여주셨고 교육구국의 정신으로 설립된 고려대학교가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실현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 기간 가깝게 뵙게 된 문 회장님은 늘 조용하고 젠틀하시면서도 모교와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애정과 헌신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후배들이 본받고 싶은 선배의 귀감으로 저희들의 기둥이 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문경 회장님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아주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국내의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해외의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 일본 지진 구호 지원, 해외 초등학교 도서관 및 교육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진정한 인류애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은 단순한 기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활동을 후원하고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고 도전을 통해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흘 뒤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 미래 대학 교육의 상징이 될 SK미래관의 일부가 준공되고 바로 옆에 대강당이 영국의 국회의사당처럼 웅장하고 품격 있게 리모델링 되어서 우리 앞에 새롭게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입학식은 물론 대형 강의실로 사용했던 대강당이 이제는 문규영 회장님의 정성과 해안으로 21세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후배들을 위해 혁신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강당 일부를 아주홀로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 뜻을 뒤이어 따라갈 후배들을 위해 길을 내어주신 회장님의 뛰어난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고대 가족은 회장님의 헌신과 업적을 가슴 속에 영원히 새기고 기억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한중경제협회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과 같은 중책을 역임하시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공로들로 2007년 한국의 경영자상을 비롯하여 금탑, 산업훈장 등 많은 상을 수여받으시고 작년 2018년에는 고려대학교 발전공로상 크림슨 어워드를 수상하시며 고려대학교와 고대인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려대학교 명예 농학박사를 수여받으시는 문기영 회장님의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명예와 자부심이 담긴 최고의 학위인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회장님께서 수락해 주셔서 고려대학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영광스러운 식전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앞으로도 문규영 회장님의 공적이 더욱 드높아지고 고려대학교의 자긍심이 더욱 커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오늘 이 시간을 앞으로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위를 받으신 회장님과 오늘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기현 회장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려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자랑스러운 모교의 명예 농학박사 학위를 허락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과 임상호 대학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농과대학을 지원한 이유는 당시 농업 분야에 큰 꿈을 둔 것은 아니었고 단지 고대에 다니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를 다니면서 저의 개인적인 작은 선택이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모교와 선후배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고 제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제 삶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결정이었는지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저에게 모교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주는 지식의 전당이며 이곳에서 배워온 진리를 초석으로 기업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교에서 명예 농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염재호 총장님과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오늘 수여받은 명예 농학박사 학위는 제가 기업가로서 제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교가 지향하는 자유, 정의, 진리의 지성인 양성을 기업에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행복한 기업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소중한 명예 농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모교의 교육구국의 건학 이념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우리 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온 고려대학교와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 자신도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넓은 가슴 속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배워온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명예 농학 박사 학위를 받으니 더욱더 뿌듯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고려대학교가 세계 제1의 명문으로 발전하고 빛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의 명예 농학 박사 학위 취득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경 회장님의 명예 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해 주기 위한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두 대표가 있는데 학교 대표, 그다음에 가족 대표가 하는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학교 홍보대사의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가족 대표께서 나와서 같이 꽃다발 증정식과 사진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로 그 꽃다발 증정식이 있었고요. 나중에 사진 촬영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꽃다발 증정식, 꽃다발 준비해 오신 거는 그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기념 촬영 내규원하고 기념 촬영하고 꽃다발 증정식은 다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경 회장님의 명예 박사 학위 수여식을 공식적인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